슈크마켓 짜잔! 해! 가게를 차렸는데 아직도 주문이 들어오질 않네. 온라인 주문이 폭주한다고 하던데 왜 간간 무소식인가? 이야, 오비케! 어? 학생? 야, 뭐야, 오비키는 어딨어? 지금 오비키는 아마도 글쎄. 야, 너는 주인도 없는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뭐 심심해서 왔는데 없었다 헷. 근데 너네 집은 왜 안 보여주고 맨날 오비키네 집에 와서 놀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집 보고 싶어?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가 3,000개 이상 달리면 내가 우리 집 공개한다 헷. 아, 당장 집 공개해. 좋아요 5번 누르기. 깜짝 놀랄걸. 헤헷. 뭐하고 있었어? 아, 손님, 제가 수쿱마켓을 차렸는데요, 한 수쿱 하실래요? 한 수쿱? 네, 엄청 혜자예요. 진짜 믿어도 돼? 네, 믿어도 돼요. 1,000원에 한 수쿱이에요. 헷. 속냄새치고 한번 해보지. 여기요, 1,000원. 감사합니다. 헷.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쿱마켓 개시 준비 시작! 엄청 많이 담아줄게요. 헷! 이만큼이나 걸려들었습니다. 우와, 운이 좋으시네요. 바퀴벌레도 들어가. 오, 진짜 많이 주잖아. 좋은 거 많이 걸리셨는데요, 포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줬는데요, 먼저 귀여운 데일밴드, 다음에 키티 스티커, 오마이비키 스티커 반자른 거 이렇게 해서 포장드릴게요. 오, 귀여워. 포장지 봐봐. 응, 버블티 너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자, 넣어볼게요. 슉슉슉. 키티 너 들어가. 오마이비키 스티커 들어가. 다음은 이 귀여운 흰색 봉투에 그립토 담아주고 스마일. 귀엽지? 그리고 이런 키링도 다 들어가고, 키링들을 여기다 다 넣어볼게요. 헷! 진짜 많이 걸리셨네요. 아, 기분 좋잖아? 여기다가는 지리채, 하리보 지리채 넣어주고, 헷! 말랑이랑, 여기, 너무 귀여운 애니멀 말랑, 다음에 홍콩프린, 그다음에 피카츄 얼굴 바뀌는 거, 그다음에 바퀴벌레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헷! 이렇게 예쁜 체크무늬에 포장할 건데요, 제가 살짝 포용계거든요. 제 쇼츠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여기 포장하는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보러 와주세요, 포용계. 헷!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하리보 젤리 아니 체리를 아주 귀엽게 붙여주고, 그러면 끝! 자, 여기요. 너무 많이 주잖아. 1,000원에 이게 무슨 생짜야. 진짜 너무 행복해. 고객님이 만족하시다니 기쁘네요. 네, 아빠. 네, 저 지금 오비키는 중. 네? 미티요? 네, 지금 갈게요. 헷! 어디 가? 우리 아빠가 밑에 왔는데 오래. 간다고? 나 심심한데? 심심하지? 그러면 어차피 나도 스쿱 가게 개업했으니까 이대로 접고 가긴 그렇고, 내가 너 이거 줄게. 너 해. 너한테 맡길게. 맡겨? 가게를? 응, 잘 좀 부탁해. 손님이 오면 너가 팔고 너가 40%를 갖고 내가 60%를 갖는 거야, 알겠지? 6대4? 그럼 되지, 괜찮지? 넌 투자한 거 없잖아, 팔기만 하면 되는데. 나 간다, 헷!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득이네? 응,
손 안 쓰고 돈 벌게 생겼군. 응, 좋았어. 랄랄라. 스쿱 가게 열었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손님. 손님이라고? 네, 손님. 오늘 스쿱 가게를 열어서요. 출시 기념으로 대폭 할인해드리고 있거든요. 스쿱 가게 할인? 나 스쿱 가게 좋아하는데. 네, 네. 원래는 2,000원인데 한 스쿱에. 근데 대폭 할인해서 50% 할인해서 1,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손님. 1,000원?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래, 저번에 비키한테 선물도 받았는데 이번엔 내가 선물해줘야겠다. 그래요, 주세요. 여기 1,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스쿱 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나는 포용계 장인을 꿈꾸지. 다음 뽑아보면 과연 이 정도. 뭐야? 제가 서비스로 세 스쿱 정도 드리는 거예요. 됐다. 저기 가라고? 포장해드릴게요. 나는 포용계, 나는 포장 장인을 꿈꾸지. 하. 근데 너무 조금인 거 아니에요? 1,000원에 뭘 바래?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하. 진짜 너무하네.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다. 그러면 물건도 채워 넣으셔야겠네요. 물건을 채워 넣어?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채워넣는 것도 괜찮지? 그러면요, 이 물건을 채워넣는 건 어떠세요? 이 박스 안에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아, 정말요? 이게 얼만데요? 걸려들었어. 원래는 2,000원인데 대폭 할인해서 50%로 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할인 당장 지금 주세요, 저한테. 여기요, 1,000원.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고요. 받으시고 저는 갈게요. 갑자기 간다고? 저는 이만. 뭐야, 저렇게 가는 거 어디서 많이 본 태도인데? 뭐가 들었을지 채워 넣을 건데 뜯어보면. 뭐야? 바람밖에 안 들었잖아.